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뒷바퀴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무엇인가가 깨져 있죠. 부러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물어보니까 너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너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시면은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게 지금 깨졌어요. 이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도로에서 주행 중에 갑자기 뒷바퀴가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안 가고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저 부분이 바퀴를 뒷바퀴로 움직여서 조향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조향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가까운 인도 한쪽으로 차를 올려놓고 정비사분을 불렀습니다. 자, 정비는 그렇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비는 정비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직접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정비사분에게 맡기면 다 되는데 직접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물 형태로 된 건데 그냥 부러져 버렸죠. 이게 원래 부러져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제 차량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용한 지 10년 정도 되고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소모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모품이죠. 모든 자재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러졌는데 일단 안전한 곳에서 정비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이런 곳에 이제 구리스를 많이 쳐줘야 되거든요. 여기라든가 이런 곳. 또 이제 이게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서 이렇게 생긴 부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링크라고 그러죠. 링크. 이 링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잘 파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베어링이 다 파손되고 다 부서지게 되면은 이 차가 많이 흔들려요. 뒷바퀴가 주행 중에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럼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뭐 제가 부속가게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정비사분이 오셔갖고 뒷바퀴를 탈착을 했고 이제 전부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셨죠? 이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비는 정비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죠. 물론 본인이 직접 한다면은 그만큼 공임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각종 공구도 다 가지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대부분의 공구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이거 핀을 제거하고 고정핀을 제거하고 이것을 마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이 그리스가 들어가 있죠. 잘 뜻대로 되지 않고 있군요. 오늘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려고 했는데 다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지금 해체하는 중이에요. 부러진 너클을 빼내기 위해서 고정핀을 뽑고 있습니다. 고정핀을 뽑고 저 볼트를 풀어내야지 그 너클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톡톡 치면은 톡 빠지겠죠. 이런 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이런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처음 이제 이걸 해체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다 요령이죠. 요령이고 노하우입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정비사분에게 맡기면은 금방 작업이 끝나요.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도로 위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도로로 달리다가 인도로 올라온 거죠. 자, 지금 이제 공구를 가지러 갈 거예요. 조금 이따 요거 마저 빼놓고 지금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구리스를 수시로 안 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도 지금 구리스가 들어가죠. 여기 이제 구리스 주입구입니다. 이게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요거 구리스 아주 듬뿍듬뿍 쳐주셔야 돼요. 구리스를 많이 쳐줘야지 이게 장비라는 것은 움직이는 부분에는 구리스를 거의 다 넣게 돼 있거든요. 구리스를 넣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매일 빠지고 막 먼지 뒤집어쓰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스 치더라도 금방 오염이 돼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선 구리스 칠 수 있으면은 수시로 쳐주는 게 좋죠. 저도 한참 예전에 부지런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구리스를 주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제가 지게차를 많이 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일이 많지 않고 게을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일이나 있어야지만 한 번씩 지게차 있는데 갈 뿐이기 때문에 조금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이게 게을러지다 보니까 게을러지면 안 돼요.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저는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 부분 요 구리스 주입구죠. 요 부분에 구리스 자주 쳐주세요. 매일 쳐주면 좋겠죠. 뭐 매일 쳐주면 좋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쳐주면 좋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쳐주고 가끔 이제 우리 정비사분이 같은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한 번씩 넣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일 교환할 때 한 번에 치고 있습니다. 자주 쳐줘야 돼요. 제가 이제 구리스 자주 쳐주기 위해서 전동 구리스건도 구입을 해놓고 또 막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전동 구리스건도 당근에 뭐 싸게 팔던지 없애버릴 겁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지금 요거 자 잠깐 정지시킬게요. 이게 개인적으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있죠. 타이어 펑크나고 교차하고 그럴 때 컴프레셔 압을 너무 세게 조이다 보면 이게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요거 요 볼트 부러지게 되면은 뭐 네 개로만 조이고 다녀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요게 볼트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체를 해야 되죠. 볼트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 전체 교체하든지 하여간에 너무 컴프레셔 힘이 좋다 그래서 이것도 꽉꽉 조여주면 안 되죠. 너무 많이 조여주게 되면은 이 볼트도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정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맞는 소켓을 가지고 왔죠. 자 이것을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동으로 풀면은 금방이죠. 전동 공구로 풀면은 금방입니다. 요거 미러키 전동 공구인데 아마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요 공구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금방 풀어버리죠. 자, 풀어보니까 이 안에 이제 또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베어링은 일단 멀쩡해요. 워낙 여기 지금 구리스가 많이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어링은 아직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링은 살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요 부분 링크 요것도 여기 이제 가운데 실이랑 그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잘 파손되죠. 요거 파손되면은 당장 멈추진 않지만 지게차가 많이 흔들리죠. 주행 중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수시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런지 이런 라인들 있죠. 이거 이런 라인들 다 위험한 라인이에요. 지게차는 이 밑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파손되는 수도 가끔 있어요. 현장 같은데 뭐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것을 찔러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빼놓은 거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빼내야 돼요. 구리스를 넣어준 지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은 험난한 곳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자 요거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요런 거 흙 이런 데 묻는 것도 다 긁어내고 했었거든요. 새로 된 칫솔이나 또는 드라이버 같은 걸 막 긁어내면 다 긁어지는데 이제 이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지게차를 졸업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초심은 없어진 것 같고 많이 게을러졌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풀어냈을 때 깨끗이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아랫부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볼트로 조여져 있고 또 구리스 주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아래쪽에 항상 구리스 주입해갖고 이 부분 있죠. 구리스 주입해서 이 부분에 구리스가 넘쳐나서 여기 이제 구리스가 보여야 되거든요.
구리스를 많이 주입, 밑에도 이제 구리스를 넣게 되면은 요 부분으로 구리스가 들어옵니다. 밑에서 이제 구리스를 넣게 되면 여기 이제 구리스가 이렇게 밀려 올라와요. 그 정도로 구리스가 보일 정도로 계속 구리스를 잘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비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밑에 들어가서 저걸 풀러야 되는데 만약 저 미러키 공구가 없으면 임팩렌치가 없으면 손으로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아,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뚜껑을 뺐어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리스는 충분히 들어있죠. 자, 조금 더 올려주고 이제 저 베어링이랑 빼낼 겁니다. 흙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 붙어있네요. 저 긁어내도 또 붙어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을 통째로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 통째로 교체를 할 겁니다. 부러진 것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가 여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교체는 하나가 여분이 있어갖고 그것으로 이것을 통째로 교체를 할 거예요. 그대로 교체를 할 건데 베어링을 이것을 빼서 써도 되는데 베어링까지 통째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 마저 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요 뒤쪽에 또 볼트가 하나 있죠? 자, 이쪽에 볼트가 있는데 한쪽을 잡아줘야 돼요. 한쪽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렌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렌치로 돌리니까 금방 빠져나와 버리죠? 여기 없다면은 양쪽에서 잡고 한쪽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렌치로 금방 빼내버리죠. 자, 이제는 위에 있는 핀을 빼버려야 돼요. 위에 핀이 하나 있죠.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 킹핀이라 그러죠. 킹핀 아마 맞을 거예요. 저 킹핀. 그리고 이제 빼냈습니다. 자, 빼냈어요. 부러졌죠. 부러진 너클을 빼내서 요렇게 부러졌으면 요렇게 생겼죠. 요거 부러진 거 이제 통째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제 요 부품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만약에 새 거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택배로 영등포에 주문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간 동안에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교체를 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중고기 때문에 새 제품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자, 제 차가 뭐 중고차니까 중고로 갈아도 또 한참 쓸 겁니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베어링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도로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게 좋아요.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 갖다 교체하는 게 좋겠죠. 이걸 통째로 만약에 새 제품으로 영등포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꽤 많이 나갈 겁니다. 자, 이대로 이제 조립만 하면 되죠.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항상 초보자들이 분해했다 조립을 하게 되면은 볼트가 하나씩 남아요. 그럼 그 볼트가 어디선가 남아있는데 그걸 못 찾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정비는 정비사에게 무조건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조립하고 빨리 가서 일을 하는 게 급선무죠. 이것을 혼자서 한다고 만약에 정비사를 안 불렀다고 쳤을 때 자, 이것에 이것을 세워놓고 분해를 하기 위해서 또 공구를 가지고 오고 또 공구가 없으면은 사무실 가서 가지고 없으면 또 공구도 사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분해하고 부속 주문하고 조립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되겠죠. 오히려 손해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요거 킹핀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어요. 이상 없고 그대로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아까 뺐던 볼트를 그대로 또 조립을 해주면 돼요. 이놈이 또 잘 안 들어가네요. 빠졌으니 뭐 들어가겠죠. 결국엔 들어갈 겁니다. 안 빠질 것처럼 하면서 안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요거 하고 나서 이곳 이제 정리는 해줘야 돼요. 저 흙 같은 거 제가 장갑 끼고 손으로 잘 비벼서 옆에 하단 같은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게차 같은 경우 중간에 도로에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은 뭐 일단 도로에 세워놓을 순 없어요. 도로에 세워놓으면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세워놓게 되면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공터나 또는 움직일 수 있는 한 뭐 못 움직이면 할 수 없죠. 못 움직이면은 다른 지게차를 호출해서
이 지게차 뒤쪽을 들어서 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안전한 곳으로 지게차를 얼른 움직여줘야 돼요. 이동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날은 이거 이렇게 해서 차량이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거 수리해서 교체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난 겁니다. 어쨌거나 이날 이거 일 하나 하고 오다가 고장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한 거 뭐 결국엔 다 들어갔지만 부족했죠. 일한 거 다 날라갔지만 빠른 시간 안에 교체가 가능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조립, 아까 마지막에 뺐던 볼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멍이 잘 맞아야 되죠. 그대로 놓고 조립. 이게 한 방에 쉽게 쓱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또 쉽게 빠져버리죠. 집어넣을 땐 또 죽어라고 안 들어가면서 빠질 땐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들어가면 쏙 빠져버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운 날씨에는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더 추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카메라 켜놓고 구경하고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날도 추운 날이었어요. 다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일을 하시는 분은 땀나죠. 집중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땀이 나는데 옆에 구경하는 사람은 추워요. 추워. 자, 이제 볼트를 꼈습니다. 이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반대죠. 이런 식으로 조여버리면 끝. 간단합니다. 장비의 중요성. 그리고 한 번 더 세게 조여주고 자, 아까의 역순 먼지 같은 것은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겠죠? 위아래 플레이트판 씌워주고 조립을 해줍니다. 저 부분은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먼지가 조금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겠죠. 뭐 이런 야전에서 하는 작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분해의 역순 조립 위아래 플레이트판 끼우고 볼트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동영상으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 같은데 또 직접 손을 대서 하려면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분을 불러주세요.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조립. 자, 위아래 이제 조립이 다 끝났고 아까처럼 이제 요거마저 또 조여주고 이 너트 조여주고 그 다음에 고정핀 꽂아주고 뒷바퀴 장착해주면은 작업 끝입니다. 지금 중간에 조금 잘랐는데요. 그것은 아까 분해의 역순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타이어 조립 중이죠. 타이어 조립하고 나면은 오늘의 작업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장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량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 그리스를 뭐 아침 저녁으로 주입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스를 점검하면서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겠죠. 그리스는 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엔 그리스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를 주입하면서 보면은 이 지게차 뒷바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링크 같은 부분, 그 베어링이 많이 헐거워졌던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교체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많이 흔들리면은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링크 교체할 때도 단골 정비사분이 있으면은 금방 와서 교체를 해줘요. 그러나 이제 맨날 내가 직접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부속도 준비를 해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필요 없는 부속을 준비해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그때 이제 고장 났을 때그 즉시 정비사분에게 콜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분을 가장 많이 이용해 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빨리 정비를 해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속 정확하게 정비를 하는 것은 정비사분을 불러주세요. 시간이 남고 뭐 지게차가 두 대고 기사분이 또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대 세워놓고 다른 지게차로 일을 하면 되지만, 저와 같이 혼자 한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한 대를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게차 고장난 거 수리하는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상시 때 점검 잘 하시고 정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